선생님. 이번에 까끌까끌한 게 잔뜩이야. 맛도 없어. 어떻게 된 거지? 나 분명 문어 녀석을 혼내주고 나서 물에 떨어졌고, 선생님은 배 위에 쓰러져서. 리샤, 너는 괜찮아? 같이 둥실둥실했잖아. 왜? 짠맛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나. 물에 빠진 뒤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켜준 걸까? 근데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설마 미아가 되어버린 건 라비 쪽이겠지. 뭐라고 했더라? 선생님이랑 떨어졌을 땐 분명히. 라비, 저번처럼 무작정 뛰쳐나가면 위험해. 주변 지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길 잃고 혼자가 되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만약 나랑 떨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로 하자. 아무도 없는 곳 말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머무르고 있으면 내가 널 찾으러 갈게. 알겠지? 맞아! 사람이 사는 곳에서 기다리면 라비를 찾으러 오겠다고 했었지? 중간에 뭔가 잊은 것 같지만 일단 가보자! 그런데 어느 쪽에 사람이 사는지 안 가르쳐줬잖아, 선생님! 와! 선생님! 여기 좀 봐봐! 나무 속이 텅 비어서! 아, 선생님이랑 떨어졌었지? 라비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는 걸까?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전부 가르쳐달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미샤가 있어서 다행이야. 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숲은 계속 걷다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인걸. 사람이 사는 곳까지 가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럼 또다시 셋이서 선생님의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 그렇지, 니샤? 자, 다시 출발, 출발! 어? 거기, 웬 녀석이냐? 어? 뭐야, 꼬맹이잖아. 이 근방에선 못 보던 녀석인데 여긴 어떻게 들어왔... 사람? 사람이잖아? 이렇게나 빨리 사람을 찾아내다니! 라비 정말 굉장해! 멋져! 그런데 왠지 익숙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혹시 너 라비 만난 적 있어? 이게 대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 숲은 영주님의 땅이라 통제 구역인데 어떻게 들어온 거지? 영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라비는 저쪽 바다랑 노란 알갱이가 많이 있는 곳에서 왔어. 있지, 여긴 너 혼자 살아?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려줄 수 있어? 나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거든. 시끄러운 녀석. 네 놈 말대로 저쪽은 바다뿐이다. 그리고 저 해안은 배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지. 역시 수상하군.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뭐 하는 거야? 나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해. 이거다. 아이, 뭐야? 무슨 힘이 이렇게? 여기 수상한 자가 있다. 잡아라. 저 사람들은 왜 라비한테 소리치는 거지?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마을로 가야 하지만 일단은 이 사람들을 피하는 게 좋겠어, 니샤. 저쪽에 녀석이 있다! 잡아! 끈질겨.
그리고 많아. 라비를 쫓아오는 걸 보니까 생각났어. 선생님이 이상한 사람들은 피하라고도 했었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같아. 저기다! 저 앞에 있다! 으아! 여기는 나무가 없잖아. 이제 어디 숨어야 하지? 니샤! 라비 좀 숨겨줘! 야, 너! 응? 이쪽이야! 어서 뛰어! 분명히 이쪽으로 뛰어가는 걸 봤는데 어디로 사라진 거지? 치, 쬐끄만 녀석이 더럽게 빠르군. 아무튼 이건 영지님께 보고드려야겠어. 가자! 좋아, 추격은 포기한 것 같네. 혹시 방금 나 도와준 거야? 맞지? 그럼 이게 위험에 빠뜨린 걸로 보여? 기껏 도와줬더니 고맙다는 소리는 안 하고. 고마워! 정말 정말로!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뱅글뱅글 돌고 싶을 정도였거든. 그래? 알겠으니까 좀 조용히 해. 아직 저 녀석들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야? 아까 라비가 마을이 어딘지 물어봤을 뿐인데 막 소리치고 멋대로 끌고 가려고 했어. 알기는 하지. 사람들이 영지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매일같이 저 대나무 숲을 감시하는 이 마을 영주의 졸개 녀석들이니까. 밖으로 못 가게 한다고? 왜 그런 짓 하는 거야?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외지인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응? 맞아. 라비는 여기 처음 왔어. 그래, 그렇겠지. 어쨌든 여긴 너 같은 어린애가 돌아다닐 만한 곳이 아니야. 너 혼자 온 건 아닐 테고 부모님은 어디 계셔? 라비는 부모님이 없는데? 여행은 선생님이랑 했어. 그럼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선생님이랑 배를 탔는데 물고기들이 잔뜩 나타나서 쫓아내다가 폭풍이 와서 문어가 꽉꽉 했는데 그때 휘유 하는 바람에 바다에 떨어졌다. 정신 차려보니 여기였다.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건 너뿐이라는 거지? 라비는 혼자 아닌데? 여기 니샤도 있어. 내 친구야. 쟁반? 아니, 거울인가? 이게 네 친구라고? 응, 그리고 내 이름은 라비야. 아, 혹시 여기 마을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나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부탁해. 그러니까. 에휴, 마오라고 불러. 마오, 마오였구나. 말랑한 이름이네. 그건 또 무슨 감상이야. 진짜 알 수 없는 녀석이네. 그리고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만두는 게 좋을걸. 너 같은 외지인이 오는 건 드문 일이니 수색을 포기하진 않았을 테고, 네가 마을 위치를 물어봤으니 마을로 올 걸 예상하고 잠복할 거 아냐. 그런가? 그럼 어떡하지? 선생님하고 떨어졌을 땐 근처 마을에 있기로 약속했거든. 너무 멀리 가면 선생님이 찾기 힘들 것 같고, 아니면 마을 말고 사람이 많은 곳이...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에 와도 돼. 마을이랑 좀 떨어져 있긴 해도 외지인이 방문했단 소식 정도는 충분히 들릴 만한 거리에 있으니까. 정말? 그래도 괜찮아?
여기서 널 두고 갔다간 꿈자리가 사나울 것 같아서 그래. 하, 처음 보는 애를 집까지 데리고 가다니. 나도 그렇지만 와도 된다는 말에 덥석 오겠다고 하다니. 너도 참. 그렇지만 마오는 라비를 도와줬는걸? 믿어도 된다고? 라비의 직감이 그랬어. 뭐, 맘대로 생각해. 아무튼 여기 더 있다간 다른 녀석들한테 들킬지도 몰라. 가자, 날 따라와. 응, 마오. 우와, 여기 엄청 미끄러워. 아, 거기 조심해. 비가 내려서 더 미끄러울 거야. 미끌미끌한데다 엄청 울퉁불퉁해. 그런데 벌써 꼭대기까지 왔잖아. 구름이 손에 닿을 것 같아. 마오는 하늘에 사는 거야? 하늘? 참나, 그냥 높은 곳에 사는 거야. 아까도 봤겠지만 마을 근처에는 귀찮게 하는 녀석들이 많으니까. 귀찮게 하는... 마오, 아까 그 녀석들은 왜 사람들을 못 가게 하는 거야? 뭐, 그야 착취할 대상이 사라지면 곤란하니까 그렇지. 영주는 이 마을의 사람들을 한 명도 놓아주지 않고 모두 노예로 부릴 생각이야. 중앙이 멀쩡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체계가 무너졌어. 체계? 무너져? 뭔가 큰일이 있었던 거야? 아,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뭐, 가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한동안 이곳에 있을 거라면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설명해줄게. 몇 년 전 이 북부제국을 다스리는 중앙에 큰일이 있었어. 수도의 수비대장이 도깨비가 됐다나. 피부가 까매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면서 뿔이 돋아났대. 그리고는 본 적 없는 마물들을 마구 불러냈다는 거야. 수도 한복판에서. 마물? 벨더를 괴롭혔다던 마족이랑 비슷한 애들인가? 벨더, 마족?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끔찍한 녀석들이었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진 데다 포악하고 사나워서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수도는 금세 아수라장이 됐지. 복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중앙은 전과 같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높으신 분들도 멍청해. 수비를 강화하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데 힘을 써도 모자랄 판에 병사를 모아 가장 먼저 한 일이 수비대장의 본가를 멸문시키는 거라니. 어쨌든 그 후로 중앙은 신뢰를 잃었고 닥지에서 도적들이 들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근처도 저런 병사들이나 돌아다니는 거고. 어려워. 하지만 마물이란 게 엄청 나쁜 놈인 건 알 것 같아. 마오는 저런 나쁜 녀석들이랑 지내는데도 나빠지지 않고 라비를 도와준 거네? 마오 굉장해! 아니 아니, 저런 애들이랑 안 지내거든? 오해하지 마. 그럼 마오는 여기 혼자 있는 거야? 친구는? 친구라고 할까? 같이 사는 사람이 있긴 하지. 그렇구나. 나도 빨리 만나보고 싶다. 어? 저기 누가 있어? 혹시 마오의 친구? 저 녀석들은... 어쩐지 다들 무서운 표정하고 있는데. 혹시 싸웠어? 친하게 지내야지. 친구일 리가 없잖아. 쟤네들은 근방에 사는 도깨비들이라고. 원래는 장난을 좀 좋아할 뿐인 녀석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어. 마주치면 귀찮아질 거야. 뭐?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횡포가 뭐야?
지나가던 사람을 공격해서 묵사발로 만들어버린다거나. 묵사발? 아무튼 엄청 괴롭힌다는 뜻이야. 그런 건 아무래도 좋으니까 어서 여길 벗어나자. 들키면 곤란하다고. 뭐? 마오를 괴롭히면 안 되지, 이놈! 뭐 하는 거야? 이 바보야, 굳이 이목을 끌 필요가... 하... 엄청 귀찮은 일에 휘말린 기분이야. 아, 기다려, 라비! 너 엄청 잘 싸우잖아. 네 뒤에 거울도 그렇고 도깨비들이 그렇게 도망가는 건 처음 봤어.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어. 나 꽤 세다고. 그 선생님이란 사람 되게 궁금하네. 너 같은 제자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너같이 휙휙 튀어나가는 애를 줄로 꽁꽁 묶어서 데리고 다니지 않았던 것도 놀라워.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지금 놀리는 거지? 맘대로 생각해. 그보다 자, 도착했어. 저기가 우리 집이야. 우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 처음이야. 어?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나왔어! 어, 늦었구나, 마오. 어디까지 갔다 온 게냐? 안녕, 할아버지! 난 라비야! 할아버지가 마오 친구구나! 반가워! 어? 이 아이는... 대나무 숲에서 영주의 부하들에게 쫓기고 있었어. 일행이 곧 찾으러 올 거라는데 소식이 들릴 때까지만 우리 집에 있으라고 마오가 말해줬어. 마오가 라비 도와줬어. 뭐 그렇게 됐어. 마오, 이 근처는 위험하니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된다고 말했지 않았느냐? 그러는 할아버지도 날 데려와 놓고선. 라비라고 했나? 나는 갈론이라고 한단다. 오는 길이 험했을 텐데 잘 왔구나. 오, 할아버지 이름은 갈론이구나. 사각사각해. 그리고 길이 미끌미끌해서 힘들었어. 왜 칼론이랑 마오는 이런 높고 미끌미끌한 곳에 사는 거야? 활발한 친구로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험을 하다 보면 간혹 폭발이 일어날 때가 있어서 마을과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단다. 실험? 폭발? 뚝딱뚝딱 하는 그런 건가? 그러고 보니 여기 그런 것들이 엄청 있네. 우와, 저건 본 적 있어. 풍풍이들이 만들었다던 그거야. 저게 펑 하는 건가? 오, 기계를 본 적이 있는 게냐? 그래, 저런 기계를 만들거나 한단다. 나는 공학자거든. 항상 터지는 것만 만들지는 않지만 말이지. 공학자... 뚝딱뚝딱 하는 사람을 공학자라고 하는구나. 잘 모르겠지만 펑 하는 건 위험하지. 알려줘서 고마워, 갈론. 솔직한 아이군. 뭐 이런 애야. 일행을 기다린다는 것도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데 괜찮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그래, 괜찮을 것 같구나. 괜찮을 것 같다니 무슨 말이 그래?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 어디 나가려던 거였어? 다녀올 때가 있어서 말이다.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 들어가서 간식이라도 먹고 있거라. 그래, 너무 늦지는 마. 안 그럼 또 찾으러 갈 테니까. 누굴 닮아 저리 잔소리가 심한지 원. 금방 다녀오마. 이상해, 왜 칼론한테서
아까 만난 나쁜 녀석들이랑 비슷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지? 그것도 훨씬 선명한... 대체 뭐랑 비슷했던 거지? 엄청 익숙했던 건데. 뭐해? 얼른 들어가자.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할아버지 요리 솜씨가 제법이거든. 아마 너도 마음에 들걸? 응, 제법인 건 좋지. 일단 칼로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 마오도 그렇게 말했고. 이럴 땐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지, 디샤? 분명 선생님도 그러라고 했을 거야. 맛있다! 칼로는 진짜 제법이었구나! 야야,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저런 말은 어디서 배운 거람? 그러고 보니 네 선생님이라는 사람 정말 오는 거 맞아? 응, 맞아! 선생님이 라비를 찾아오겠다고 그랬는걸? 하지만 아까 폭풍에 휩쓸렸다고 했잖아. 어쩌면 네 선생님은 이미... 이미? 아니야, 아무것도. 그보다 아까 말했던 수도 얘기 기억해? 대장이 도깨비로 변해서 마물을 우르르 꺼내 사람들을 괴롭혔다던 그 얘기야? 그래, 그거. 그때 난 겨우 살아남았지만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거든.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 자리에 멍하니 있었는데 거기서 할아버지를 만났어. 혼자 남겨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날 발견한 할아버지는 자기와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묻더라고. 생판 남인 나를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렇게 같이 이 집에 와서 지금까지 날 가족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대해줬어.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 없었겠지. 할아버지는 내 소중한 가족이자 은인이야. 은인? 칼로는 마오한테 엄청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도 아까 나쁜 녀석들한테 쫓길 때 너무 놀랐는데 마오가 도와줘서 살았거든. 그럼 마오도 내 은인이네? 야, 은인은 그렇게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야. 뭐 할아버지 정도라면 모를까. 그럼 마오가 라비를 도와줬던 것도 탈론이 가르쳐준 거야? 탈론은 마오의 선생님인 건가? 할아버지는 딱히 나한테 뭘 가르쳐주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기준이 되어준다는 점에선 선생님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 나는 할아버지 같은 어른이 될 거거든. 망설임 없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우와! 엄청 거창한 목표라는 것 나도 알거든. 놀린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인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 신기해서. 선생님도 많은 사람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고 했거든. 네 선생님도? 응. 그리고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역시 마오는 믿어도 되는 좋은 사람이야. 웬일로 이상한 맥락 안 나오나 했다. 넌 역시 특이하다니까. 라비가 특이해? 라비는 그냥 라비인데.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 엉뚱한 점까지 포함해서 너인 거겠지.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라비, 나는 이제 할아버지 마중 나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응, 같이 가자, 마오.